여기 보시면은 보이나? 예. 제 거는 밑하고 악수로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뭐 따로 마모가 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봤을 때 처음에는 쑥 들어가는데 여기 쑥 이 부분 이 정도 깊이까지는 쑥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억지로 이렇게 비벼서 넣어야 돼요.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요쯤 넣으면은 이 정도 깊이로 아까 그 깊이 이상으로 넣으면은 여기가 아예 흔들림은 일절 없고요. 있나? 일절 없고요. 아예 안 흔들리고 그 깊이보다 이쪽에 요 깊이 요 깊이보다 얕게 넣으면은 많이 흔들려요. 많이 흔들립니다. 그런데 여기 이상으로 이렇게. 여기서부터 넣을 때도 되게 힘을 줘서 넣어야 돼요. 이렇게 어차피 시프트 포스트를 저는 뭐 요 정도 넣고 타는 게 아니니까 여기 미니멈 인서트가 여기 이 깊이거든요. 미니멈 인서트가 근데 이 깊이 넣었을 때는 흔들리고요. 여기보다 좀 더 깊게 딱 아까 제가 말한 그 깊이만큼 넣으면은 안 흔들려요. 어차피 이 시트포스트를 뭐 요 정도 빼서 탈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깊게 넣어서 탈 거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은 없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녹색 좀 안 되는데. 요거를 C클램프를 너무 세게 쪼으니까 여기가 얘가 그하더라고. 가변 C포스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세게 뭐라 해야 되나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. 너무 세게 쪼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적당히 쪼우고 있습니다.